자, 다음의 공통점은 뭘까요? 이병헌과 똑같은 남자, 이종석의 다리 기럭지, 쌍박TV, 바로 이번 주 화제의 키워드인데요. 치킨밤에서 추적했습니다. 뚜껑에게도 영혼이 있다면. 개그맨 김준현 씨의 묵직한 이미지 변신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.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? 메탈에게도 영혼이 있다면. 바로 이병헌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담긴 한 광고. 단호컨대 메탈은 이병헌 씨만 가능할 줄 알았던 메치입니다. 명대사 김준현 씨만의 스타일로 완벽히 소화하며 재탄생됐습니다. 사실은 이병헌 씨가 나왔던 영화 광해를 패러디를 처음엔 하기로 기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병헌 씨를 광고분들로 쓰기에는 좀 불가능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. 최근에 그 먹방 트렌드가 유행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먹는 연기를 굉장히 좀 잘하는 모델 김준현 씨가 굉장히 그 연기도 훌륭히 잘 하셨고요. 그 먹는 연기는 거의 제가 보기엔 국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완벽한 패러디를 위해 동일한 장소, 의상, 영상 구도, 거기에 현장에 남은 물기까지 똑같이 재현한 것은 물론이고요. 이병헌 씨에게 안기는 장면 중 뒷모습만 출연했던 여자 모델까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데요. 두 남자를 모두 하신 그분 궁금하시죠? 안녕하세요. 이제 김준현 선배님께서 이병헌 선배님을 패러디한다고 들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이병헌 선배님은 뭔가 착 안겨서 이렇게 모든 걸 놓은 여자 그리고 김준현 선배님은 반대로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아둥바둥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. 안겼을 때는 좀 딱딱했어요. 딱딱한데 부드러운? 자, 그렇다면 김준현 씨는 어땠을까요? 말랑말랑하고 뭔가 약간 귀여운 느낌? 아무래도 김준현 선배님은 먹는 광고실 테고 이병헌 선배님?